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에리.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이제,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하고, 이제, 캠피셔를 능가하는 긍정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제, 론 바론이라고, 이제 두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또 아주 교묘하게 이 의견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론 바론은, 야, 어딜 도망가. 자리를 지켜라. 지금은 자리를 지킬 때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건들락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라인 캐피털이라고 이제 본인이 창업한 운용사의 CEO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채권왕이라는 별명답게 뭐 운용자산이라든지 뭐 재산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뭐 특이한 이력은 이분이 가수였습니다. 아하. 가수를 하다가 돈을 못 벌어서 아이 나 채권이나 해야겠다 라고 와가지고 금융계로 와서 채권왕이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좀 노래를 잘 부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채팅창에 에릭도 전직 가수 아니냐 신화 에릭 아니냐 신화 에릭인가 했는데 네 어쨌든 건들락이 가수셨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왕이 건들락 말고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스캇 마이너도 있었고 빌그로스도 있었는데 이제 건들락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채권왕 나만 남았다. 빌그로스 은퇴하고 스캇 마이너도 또 이렇게 작년에 안타깝게 잡고 하고 이래가지고 네. 아 이거 채권한 사람이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또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건들락이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 FOMC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이번 FOMC 전까지는 위험 자산에 뭐 중립에서 좀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나는 이번 FOMC를 보고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건들락이 항상 한 얘기가 있거든요. 기준금리랑 2년물은 그 똑같이 간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의 2년물을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사람들 다 자르고 그냥 2년물 따라서 금리 결정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2년물과 기준금리가 항상 따라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계속 괴리가 벌어졌단 말이죠. 건들락의 예상에 따르면은 채권시장은 뭐 한 3월에 좀 이 25BP 오르거나 더 안 오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끝낼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이번에도 금리를 올렸네? 이거 왜 이러지? 왜 얘네가 채권시장 안 따라가지? 이거 되게 불안한데? 라면서 이제 불안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2년물 금리하고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벌어진 적이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럴 때쯤 정도 2007년 요 정도쯤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기준금리랑 2년물 금리가 너무 반대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단순히 2년물 금리랑 기준금리가 이제 갭이 벌어져서 부정적이 된 게 아니라 이거 파월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목표 물가 2%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이거 물가 잡겠다고 하네. 이거 자기가 이 거들아 본인이 볼 때는 2% 물가는 올해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그래프가 이제 서비스 물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빨간색이 네. 미국이거든요. 보시면 뭐 이제 다른 내구재나 비내구재는 이미 예전에 꺾였습니다만 서비스 물가만 아직 좀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건드락 같은 경우는 이거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아무리 물가가 떨어져도 4%인데 2%를 목표로 금리를 계속 이 고금리를 유지를 한다. 이거는 위험 자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건들락 같은 경우는 뭐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한 연말까지는 이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건들락도 2% 물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100만 번 얘기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특히나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서. 내려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텐데 올해 하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건들락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행 사태가 계속 터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밑에 그래프는 3개월물 금리거든요. 네. 3개월물 금리가 지금 5%대인데 이거 은행 예금 금리가 이거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왜 돈을 넣겠냐 이거 빼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에 넣지 이율이 5%인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갭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은행 사태가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뱅크런이 은행이 불안해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개월물 국채를 사면은 5%를 주는데, 이거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데 그냥 예금금리에다 놔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너무 금리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S&P500의 배당 수익률이랑 3개월물 금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주황색이 3개월물이고 이제 파란색이 S&P500 배당 수익률인데 주식도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외에도 이익 수익률을 봐도 3개월물 금리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위험자산보다 이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국채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이거 누가 주식 하겠느냐, 다 돈 빼서 이 안전자산으로 가지. 그래서 주식에서도 좀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랑 주식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게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 유지되는 거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는 자본주의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금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주가가 좀 빠져서 주식의 수익률이 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된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자산으로의 이 마지막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랑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는 파란색이고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건데. 네, 건들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랑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랑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대 움직이네요. 그렇죠.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은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많이 꺾였는데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죠. 건들락이 보기에는 이거 이제 곧 엄청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이 다 또 국채로 몰려가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마지막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은행 돈 빼서 국채로 가, 주식에서도 돈 빼서 국채로 가, 크레딧에서도 돈 빼서 국채로 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국채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경기 선행지수는 이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고, 재고도 이제 소진되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유독 과거랑은 다른 특징을 보였던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구간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 올라갔다라는 거고, 이게 올라오면 거꾸로 건들락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것이 기존의 컨센서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뷰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하이라이트를 좀 하고 싶네요. 건들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올라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폴트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금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돈 못 갚는다. 기업들 지금 체력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율도 올라갈 거고, 뭐 이제 국채로 안전자산으로의 랠리도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위험자산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네?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하면은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데 이거 안 빠지고 있네. 이거 위험자산 이거 좀 군기가 좀 빠진 것 같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 좋은 가능성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위험자산들이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내가 위험자산에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강력하게 높이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그래서, 자체가 강력하게 권고한다. 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컨빅션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네, 본인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퀄리티를 높여라.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크레딧 비율을 좀 줄이고 이제 국채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제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를 권고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해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연준 고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금리 인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데 건들락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하해도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침체가 온다는 건데 침체가 오면은 침체계 또 이 미국이 돈을 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경기 침체기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얼마나 냈는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 푸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들락은 이거 봐라. 역사적으로 계속 이 돈 푸는 규모는 커졌으니까 이번 침체기에도 돈을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풀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색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남색이랑 하늘색이 있는데, 이 남색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이제 당연히 발생하는 재정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침체가 발생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세입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업자는 많아져서 실업급여는 줘야 되니까 세출은 많아지고, 이런 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재정 적자고, 이제 하늘색은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 준 것처럼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정부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인데, 보면은 이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발생시키는 재정 적자,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것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 봐라, 정부에서 또 침체가 오면은 자기네들 또 임의적으로 뭔가 재정적자를 더 크게 발생시킬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금리 인하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안전자산도 이게 이번에 랠리가 오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면은 건들락은 이제 인플레가 2라운드가 올 것이다. 아하. 이번 2라운드 인플레는 1라운드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한 1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겁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상당히 좀 이제 15%가 뭡니까? 채권왕답게 끔찍한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마지막 랠리라고 했는데, 이게 왜 마지막이냐?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이번에 돈을 풀어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못 갚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제 건들락이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부채를 못 갚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밑에 그래프가 미국의 이제 사회보장기금이 이제 사회보장기금에 주는 돈 대비해서 자기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낸 건데, 이제 한 2029년, 30년 되면은 지금 가진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파산인데, 지금 이 시나리오가 경기 침체를 감안을 안 했다는 거죠.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은 2030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사회보장기금이 파산되는 게. 그래서 건들랑 이런 거 보면서, 봐라, 이런 거 봐도 지금 미국이 돈을 갚을 여력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돈 풀기로 인해서 미국의 한마디로 이제 국력이 좀 기울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도 이번 랠리가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 떼어 먹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참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건들락이 특별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건데, 2029년 30년이 되면 사회보장기금이 다 찬다라는 겁니다. 못 갚는다. 그래서 이제 건들락은 뭐 이 침체기 오기 전까지는 국채로 도망가고, 아하. 그러면 침체가 와서 돈을 풀면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머징 주식을 꼽았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S&P 500이랑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높으면은 미국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이 좀 저평가가 된 거고, 이제 반대면 그 반대인데, 보시면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 주식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인 상황이란 말이죠. 건드라기 볼 때는 이제 미국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이 저평가인 이유는 달러 때문에 저평가인 건데, 이번에 침체가 와서 미국이 돈을 풀면은 달러 지수도 더 하락할 테니까 이때야말로 저평가된 이머징이 날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도 대가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건들락도 그렇고요,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런 컨셉인데, 이들은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다가 일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OS라고 해서 Rest of World라고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건들락도 그렇고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건들락 같은 경우도 뭐 자기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유럽 주식을 사모았는데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더 좋고, 그리고 난 이제부터 슬슬 아시아랑 중국 그리고 뭐 이 남미 쪽 주식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미국 주식 안 사고
미국 이외의 주식을 사겠다. 한국은 없나요? 아시아 이머징을 이제 언급한 거 봐서 한국도 있지 않을까. 한국도 좀 과. 안 돼. 아무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금입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달러가 약해지니까 이제 금이 잘 나갈 텐데 이제 건들락은 아 금은 내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것 같다. 차트를 보니까 이 트리플탑이라고 하죠. 이제 3중 천정을 찍었다. 그 외에도 뭐 맥디나 뭐 이런 거 보면 차트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차트 자체가. 뭐 이제 실제 금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건드락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이 달러가 약해질 게 너무 명확하다 하니까 금은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1800대에서부터 나는 금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그 대가들이 그 말하는 것에서 주는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 좋게 본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금을 그냥 막 계속 몰빵해 가지고 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타이밍도 보는 거예요. 뭐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도 봐서 금이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장기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지션을 줄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지면 또 사겠다라는 이야기여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들락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롬바론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분의 별명을 에릭이 너무 재밌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분 제가 이제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네네. 이 정말 이 롬바론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웃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진이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이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정말 봐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건드락 같은 경우는 앞서 침체 전에는 국채로 도망가고 이제 침체 가서 돈 풀면은 금이랑 이머징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롬바로는 반대입니다. 이번 이 주주 서한에서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너 미국 주식 그 자리 지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롬바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바론 캐피털이라는 이제 본인이 창업한 운영사의 이제 CEO를 하고 있고. 뭐 구루인 만큼 운영 자금 자산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캠피셔를 능가하는 긍정 황제라고 했는데 이분은 정말 캠피셔는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마켓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안 좋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안 좋은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아하. 투자 스타일은 성장주 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평단이 지금 한 47에서 48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17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액분을 두 번을 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면은 정말 대단한 테슬라 이제 평단을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찰스 슈업이라는 이제 이 미국의 이제 금융 서비스 회사가 있거든요. 증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92년에 0.8달러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초장기 투자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분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영진이거든요. 경영진의 성격이 어떤지, 뭐, 이 지성이 어떤지, 이런 경영진의 전반적인 인품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롬바론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멘토 역할을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인터뷰 나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좀 기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행한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질문을 하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젊은인데.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 사고를 좀 치면은 롬바론이 아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났을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조언을 해줄 정도로 이런 마스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질문이 저 평단 액분 전 가격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액분, 네, 액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47, 48이면은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액분을 지금 우리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이 했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롬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는 것에 절반만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롬바로는 이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네.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이제 도시로 고등학교를 갔대요. 고등학교를 갈 때 중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야 롬바로나 야, 도시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믿는 거 절반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투자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다. 시장의 요즘 얘기들 뭐 이제 뭐 이 컨센서스 뭐 이 매크로가 어떻게 되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절반만 믿어야 된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한마디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컨센서스는 결국에는 이제 대중의 의견인데 일단 한마디로 이제 대중의 의견을 따르면은 대중만큼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이제 이 평균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평균의 얘기를 듣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절반만 듣고 절반은 흘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매크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두 개만 보면 된다. 하나,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우상향한다. 둘, 경제성장도 우상향한다. 요거 두 개만 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아까 뭐 저도 설명했지만 뭐 4. 몇 프로가 어쩌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잖아. 인플레이션 어차피 올라가는 거고 경제도 어차피 올라가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다 하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CPI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전월비나 이제 전년비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이 지수 자체를 쭉 한번 이 장기 시계열로 봐라. 밑에 이제 CPI 그래프입니다만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상향한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물가라는 게 그냥 오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롬바론이 본인이 한번 이제 실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요 그림에서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1970년대, 80년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죠, 각도가.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각도가 조금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 각도가 조금 올라갔다. 그러나 원래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롬바론은 얘기하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리고 실제 물가를 계산해보니까. 그렇죠. 실제 물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 물가가 2%라고 하잖아요. 실제는 2%로 안 올랐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프는, 밑에 이제 표는 롬바론이 자기가 예전에 살던 집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소고기 한 근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이런 온갖 이 생활 물품이라든지, 뭐 금이나 이제 주식들이 이제 CAGR로 이제 연평균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니까 뭐 한 이 실제 인플레이션은 4에서 5%다. 이제 레이디 핑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지만 아까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가 2%인데 실제로는 4%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롬바론도 실제 물가치는 4, 5%로 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한 5%대, 4%대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에 거의 뭐 9%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이 4%가 올랐다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야, 70년대에는 16%였어. 그때는 기준금리가 19%였고 지금보다 훨씬 이 매운맛인 시대가 70년대였는데 근데 그 당시 다우지수가 이제 800이었다. 지금은 얼마냐? 지금 이제 한 3만 3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봐라, 이 매운맛인 시대에서도 다우지수가 결국 이 정말 40배가 올랐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순한 맛이다. 그래서 롬바론이 자기 아들이 지금 이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랑. 아. 아들을 이 당시에 낳았답니다. 70년대 당시에 낳았고. 아, 그래요? 네, 애를 낳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16%인 시기에 이제 바론 펀드를 창업을 했는데 이제 요즘 아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빠.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9%도 너무 빡센데 어떻게 16%일 때 우리 애를 둘을 낳고 창업을 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네. 이제 봐라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빡셌는데 다 지나가지 않느냐 결국 다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어쨌든 네 호호 할아버지답게 네. 근데 또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변곡점 아니냐 지금 그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레이 달리오가 지금 몇백 년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지금 변곡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뭐 이런 이 롬바론 같은 얘기 하면은 결국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안 올라. 이제 이 우리는 한 5, 6년 만에 이제 상승 하락 주기가 아니라 거의 한 7, 80년 만에 그쵸. 거대한 이제 전환의 주기에 이제 한 80% 위치까지 왔고 그리고 뭐 이제 이 강대국들의 이제 패권국이 바뀌는 그런 이제 수백 년의 이제 골목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섭잖아요. 레이달리 얘기 들어보면.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롬바로는 야 수백 년, 야 수천 년을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수백 년 얘기했더니 수천 년을 바라고 아 역시 이제 호호 할아버지답습니다. 네. 겨우 수백 년을 가져와 이런 거죠. 아니 여기 이 그림에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공룡이 있습니다 여기 공룡이. 네. 공룡 나오는 것까지는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서기 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GDP 규모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서기 1년부터 1800년,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까지 인구는 두 배 늘었는데 이제 이 GDP는 네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180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인구는 8배 늘었는데 GDP는 100배가 늘었다는 말이죠. 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점점 이렇게 가속화가 됐더라. 왜냐면은 이 기술 발전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발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한 거고. 그리고 요즘 지금 봐라. 뭐 챗GPT니 뭐 이런 지금도 또 이 기술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의 변곡점이니 이런 거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직 김설다님께서 내공이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졌다. 아니, 공룡 거 그림을 가져와 버리시면 뭐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아니, 레이달리오도 이거 뭐 700명 본다고 그래가지고 어우씨 무서워 그랬는데 롯말은 공룡 시대부터 서기 1년부터 이제 가져와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의 성장을 앞질러 가기 위한 주식을 골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본인 투자 철학이거든요. 아, 그럼 그런 주식을. 룸바론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럼 그런 주식을 네. 어떻게 고르느냐.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을 어떤 걸 보느냐, 뭐 앞으로 이 사업 모델을 어떤 걸 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경영진의 인성, 지성, 정직성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직성이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죠? 네.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경영진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투자를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제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롬바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펀드 사이즈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스몰캡이나 미드캡에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스몰캡이나 미드캡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주식들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빡세게 갖고 아무리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롬바론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한 주식들을 뭐 10년, 20년, 30년 가져갈 생각을 하면서 산 이유가 아니 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는 이제 그런 주식만 사 라는 얘기죠. 저는 이 말이 롬바론의 추세 철학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한 얘기도 거치고 해서 워렌 버핏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경영진만 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롬바론의 얘기도 굉장히 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죠. 좋은 팀을 살래? 아니면 좋은 아이템을 살래? 이 질문을 해보면 명확한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팀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템이 안 좋아서 실패하면 좋은 아이템을 또 찾아서 또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좋은 아이템인데 안 좋은 팀이 하면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의 인성과 지성과 정직성을 봐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난 그럼 어떤 주식을 골랐고 왜 골랐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주식만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픽스라는 종목을 뽑았습니다. 픽스는 뭐냐면 이제 의료복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회사가 왜 특별하냐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픽스의 의료복이고 오른쪽이 그냥 타사의 우리가 흔히 보는 의료복인데 이게 그냥 보셔도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료복 차이가. 아니, 그렇죠. 여기 이제 픽스의 의료복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의료복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게 뭐 운동복이야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세련된 의료복인데, 그래서 이런 세련된 의료복으로 굉장히 좀 히트를 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왜 골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픽스라는 회사가 이제 여성 두 명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데 창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창업자 중에 한 명 룸메이트가 간호사였는데 네. 이제 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의료복이 이제 해지고 찢어져가지고 공동 창업자 중 한 명한테 수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제 수선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수선을 부탁했는데 그냥 이 터진 데만 꿰매면은 좀 아쉬우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터치가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핏도 좀 잡아주고
그래서 좀 멋있게 수선을 했는데 강사 친구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일터에 나가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네. 나도 이거 뭐야 어디서 샀어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거다. 이게 바로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상에서 이제 노점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이제 옷 넣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트렁크 열고 길에서 판매하고 이랬는데 롬바노는 이런 거죠. 이 노상에서 판매하다가 지금은 이 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 시총이 한 2조 달러 정도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아니 노상에서 상장 수조원 때 상장 기업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누가 이 의료복을 수선할 생각을 했느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상장 기업까지 시청하는 게 너무나 대단해서 난 이 경영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실제로도 이 경영진을 데리고 스페이스X 투어까지 시킬 정도로 친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롬바론이 스페이스X의 주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친밀하고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영진을 믿으니까 나는 이 기업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경영진이야 좋죠. 경영진은 좋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로는 어떠냐? 우선 이제 의료복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앞으로 점점 노령화가 심해지잖아요. 특히 선진국 위주로. 그 노령화가 심해진다는 거는 앞으로 환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는 얘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아무 뭐 여러 것들을 다 봤을 때 의료복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닉스의 고객들이 굉장히 이제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이 뭐 활성화 고객 수, 뭐 평균 주문 단가, 객단가를 나타낸 건데 올해 이 너무 매크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YOY로는 좀 성장이 깎이긴 했는데 그 전까지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재구매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네. 네, 3번 산 고객은 10명 중에 8명은 다시 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속 연수가 길잖아요. 네. 일반 직장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객으로 삼으면은 계속 간다는 고객이 거죠. 예, 쭉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피그스의 주요 고객층은 젊은 의료진들이거든요. 앞으로 얘네들이 한 30년, 40년 계속 피그스의 고객이 될 지금 이 고객 풀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그스를 이제 의료복계 룰루레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의료복인데 막 인스타에 이제 포스팅해가지고 그게 바이럴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들 때문에 피그스가 굉장히 유망하다. 라는 평가가 보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롬바론 네. 할아버지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 고고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 롬바론과 건들라 이야기 해주신 에릭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